배터리에서 기동 전동기를 통해서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시동이 걸려서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는데 뭐그 시동 걸리기 위해서 점화장치도 필요하겠지. 불꽃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얘기했고. 자, 폭발돼서 이제 크랭크 축이 일정한 회전수를 가지게 되면은 배터리가 기동 전동기를 돌려서 일을 했잖아, 일을. 일을 했기 때문에 엔진이 돌게 되면 엔진이 회전하는 그 회전에 뭐가 묶여 있다? 발전기가 같이 팬벨트로 묶여 있다는 얘기지. 팬벨트로. 그래서 엔진이 회전하는 그 회전수를 받아서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다.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돌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발전기에서. 그럼 전기를 만들면 이 만들어진 전기를 어떻게 한다? 배터리를 충전해준다. 여기에 관련된 장치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뭐다? 충전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전 장치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직류 충전 장치라고 나오죠. 이 직류 충전 장치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DC 충전 장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